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위입니다. 후! 저희 채널이 잘하는 거, 제가 좀 좋아하는 거 하나를 꼽아보자면 새로운 브랜드 디깅. 그런데 저희처럼 새로운 브랜드를 발굴하는 K-패션 오디션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심지어 대통령상까지 수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브랜드를 저희 채널에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어깨 늘려봐! 자, 그럼 이번 K-패션 오디션 수상자분들 브랜드 보러 가실까요? 후! Stalkers. K-패션 오디션은 한국 패션산업협회에서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대회로 2019년부터 진행되어 총 5번째 진행이 되었는데요. 전문가의 심사와 대중투표 합산 점수로 탑 브랜드가 선정되고 대통령상까지 수상하는 경쟁력 있는 대회라고 합니다. 이런 대회 덕분에 새로운 재미난 브랜드가 좀 널리 알려지고 K-패션 시장이 좀 더 성장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심지어 역대 수상 브랜드들을 보면 이 대회 좀 심상치 않다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 수상한 탑3 브랜드를 소개해드리면서 실물 제품 리뷰까지 함께 준비했어요. 패션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도 국내 브랜드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탑3를 수상한 첫 번째 브랜드 이웨들입니다. 2022년 가을에 런칭한 브랜드로 한국의 옛 향수를 좀 모던하게 해석하는 브랜드인데요. 향수가 느껴지는 레트로한 패션을 지향하고 정형화된 스타일을 좀 이웨들만의 틀, 이제 좀 깨부시는 느낌을 좀 준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 테마는 Away from Home으로 어린 나이에 산업화 시기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부모님을 보며 위로하는 마음을 담은 컬렉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즌 룩북을 보면 그 상황의 차가운 공기와 힘든 마음이 좀 뭔가 느껴지는데 뭔가 문학작품 하나를 본 듯한 느낌? 룩북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중에서 제 눈에 딱 들어온 제품은 도시행 울카라 니트 가디건입니다. 메리노울 백으로 적당히 매트하면서 엄청 부드러운 터치감에 두께감이 어느 정도 두툼한 스타일이에요. 이 제품은 고향을 떠나는 기차 박풍경, 높은 건물들과 공사 현장을 담은 니트예요. 도시의 모습을 담은 패턴 외에 노르딕 자카드로 눈꽃 모양과 클로버 모양도 막 들어가 주는데 스토리를 좀 알고 옷을 보면 뭔가 몽글몽글 아련해지는 느낌 이 들었어요. 아, 이러지 마, 나 티야. F 모먼트 안 돼. 카라부터 단작에 들어간 이 짜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버튼마저 감성적. 전체적으로 디자인, 실루엣, 컬러웨이 부담스럽지 않고 웨어러블해서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네이비와 모카 베이지의 컬러 조합 좋았고 브라운은 그레이시한 톤과 좀 먹먹한 느낌이 드는 컬러 조합이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흑청이나 기본 팬츠만 입어주셔도 감성진 코디 쉽게 완성하실 수 있고 이런 카라 가디건은 또 터틀넥 매치하기도 좋거든요. 우리가 자주 하는 톤온톤으로 매치해주시면 정말 예쁠 것 같았어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체크 이불 패딩입니다. 뭔가 이름 짓는 센스도 내 취향이야. 이 제품은 작업복을 입고 일하시는 부모님을 떠올리며 쓸쓸한 마음을 위로해주는 감성을 담은 작업복이라고 하는데요. 엄마, 아빠, 아, 이러지 마, 티야. F모먼트 안 돼. 체크 플라넬 원단의 기모를 일부러 만들어서 폭은 부드러우면서 빈티지한 감성이 느껴지는 원단감입니다. 안감에는 호천 퀼팅으로 보온성도 챙겨줬는데 이불처럼 엄청 부드러운 원단의 안감. 전체적으로 폭신폭신, 뭔가 따뜻한 감성 물씬. 저는 이 빈티지한 감성의 체크 패턴, 이 원단감이 기대 이상으로 예뻤다고 생각을 했는데 색감 진짜 예쁘지 않나요? 미쳤다. 게다가 레트로함과 트렌디함을 적당히 잘 풀어보신 포인트가 소매, 가슴, 코듀로이 절개 포인트. 그린 컬러웨이는 톤 다운된 느낌, 오렌지도 실물이 좀 더 톤 다운된 느낌으로 포인트 되는 옷 좋아하신다면 소장 요구 뿜뿜한 아이템들이에요. 요런 진청 데님에 이너로 그냥 니트 입어주시면 어렵지 않게 감성 포인트 룩. 아우터에 포근한 맛이 있으니 면 팬츠에 터틀넥 같은 거 매치해주시면 뜨뜻하게 예쁠 것 같았습니다.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탑3 수상한 브랜드는 마스콜란자입니다. 30년째 패션에 몸을 담고 계신 부부분들께서 운영하시는 브랜드인데요. 그래서인지 고집 있으시고 짬이 좀 있으신 느낌? 뭔가 패션에 진심이신 만큼 좋은 만듦새의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브랜드만의 전문 공장까지 운영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장인 정신으로 거기에다가 실험적인 제품도 직접 만들어 보시면서 완성도까지 챙기시는 가죽 전문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가능하니 뭔가 느낌이 코리안
한땀 한땀 스타일. 그래서 눈에 들어왔던 첫 번째 제품은 코모도 23 타입 A입니다. 나일론 백으로 매끈 부드러우면서 탄탄한 원단감에 매트한 듯 은은한 광택감이 굉장히 예뻤어요. 스트랩 길이 조절이 가능해서 한 손으로도 들 수 있고 한쪽 어깨에 숄더백처럼 멜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하면서 포인트 될 정도의 배석이 들어가지고 적당하게 큼직한 사이즈. 메인 포켓에는 1박 2일 여행 갈 때 짐도 충분히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편이고 작은 파우치 포켓도 있습니다. 앞쪽에 두 개의 지퍼 포켓, 로고 패치로 은은하게 포인트 주고 뒤에는 스냅 버튼 처리된 포켓이 아래 지퍼 포켓과 연결되어 있고요. 사랑해요. 바닥 부분에도 단단한 소재로 받쳐줘서 가방에 짐이 많아도 형태 잘 잡아주고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블랙은 무난한 듯 배색으로 포인트 되니 좋았고 카키는 뭔가 클래식 스포티한 무드 나면서 오묘했습니다. 평소 자주 입는 캐주얼한 착장에 들어줘도 잘 어울리면서 가방의 소재적인 느낌으로 포인트 줄 수 있고 뭔가 좀 클래식한 코디에 한 속으로 딱 들어주는 것도 멋있을 것 같았어요. Stalkers. 다음 제품은 피에라 23입니다. 앞서 보신 제품과 같은 원단으로 매끈 부들 탄탄한 나일론 원단감이에요. 코트랑 매칭해서 크로스했을 때 딱 포인트 주기 좋을 느낌의 가방인 것 같았어요. 딱 맸을 때 보이는 요 버클도 무광의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스무스하게 잘 풀려서 요게 느낌이 참 좋았고 게다가 요 스트랩에 써준 요 스트랩도 내 취향. 가죽을 메인으로 다루는 브랜드라 벨크로 포켓에 가죽을 사용해서 분해하는 포인트. 스트랩과 연결되는 부분 미니 지퍼 포켓에 매트한 느낌의 가죽 포인트도 놓칠 수 없는 포인트였고 두 가지 컬러웨이로 블랙은 깔끔하니 활용도 좋을 것 같고 카키 컬러도 채조가 낮아 들고 다니기 좋을 스타일이네요. 살짝 캐주얼 깔끔한 무드에 무심히 툭 매줘도 괜찮은데 코트 위에 매줘도 좀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뒤로 딱 이렇게. 역시 이런 아웃도어 고프코어 스타일링 룩에도 찰떡이죠. 캠핑 룩 같은 거 찰떡이잖아. 스토커즈. 탑3를 수상한 마지막 브랜드는 서군윤입니다. 서군윤은 뉴욕에서 시작한 컨셉슈얼 컨템포러리 브랜드인데요. 메시지는 좀 창의적이면서 드레이핑을 기반으로 정교한 패턴 메이킹 그리고 꽤나 위트 있는 디테일 요소들을 포함한 제품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주로 영감받은 것을 바탕으로 예술과 기성복을 결합시켜주시는데 시그니처는 창의적인 드레이핑입니다. 그래서 서군윤의 옷들을 보시면 좀 변형적이고 입체적인 디테일들이 막 들어간 게 엄청 조화롭게 들어가준다? 뭔가 살짝 예술 작품 보는 듯한 느낌. 그런 옷들 있잖아요. 그냥 걸어서 전시해놔도 예쁜 옷들. 서군윤에서 보여드릴 아이템은 린넨 마스크 후디드 자켓입니다. 린넨 레이온으로 린넨 느낌 살려주지만 부드럽고 찰랑이는 원단감. 안감은 또 코튼으로 해줬네요. 절개 디테일들이 포인트 되면서 어깨에서 소매 라인까지 배색 포인트도 좋고 요요요 서군윤만의 시그니처 디테일인 카드 지갑 포인트. 근데 저는 살짝 요거 보고 여기다가 민증 넣고 약간 가슴 들이밀면서 술집 들어가면 죄송하지만 저희 업소는 13년생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나도 알아요. 또 탈부착 가능한 마스크도 달려있는데 디테일에 꽤나 진심이신 분이네요. 사실 좀 얇은 느낌의 제품이라서 겨울 시즌 아우터들이 어떻게 나올까 많이 궁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블랙 단일 컬러로 힙스러우면서 캐주얼한 맛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카고 팬츠 이런 거랑 매칭해줘도 예쁠 것 같고 제품이 사실 좀 얇은 편이라서 패딩 안에 활용하시면 실내에서 유니크한 아이템 뽐내기 좋잖아.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켓 아웃 스트랩 롱 팬츠입니다. 이 제품이 특히나 좀 과감하면서 아트워크 보는 느낌이었어요. 앞서 보신 후드 자켓의 셋업 팬츠로 이 제품은 안감에 면이 없어서 좀 더 얇은 두께감, 겨울 빼고 좀 시원하게 입기 좋을 것 같은 느낌. 적당히 루즈한 실루엣에 곱창지는 기장감으로 세미 와이드한 핏감입니다. 포켓이 분리되고 허벅지 쪽에 배색 원단감에 스트랩 디테일이 딱 들어가주는데 확실히 시강 포인트. 물론 이런 스타일의 옷을 회사원 분들께서 회사에 입고 다니실 수는 없겠지만 예술적인 표현, 아트워크로 바라봐주신다면 국뽕이 차오르는 거지. 힙하고 유니크한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패션 전공을 희망하시고 계신 학생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브랜드예요. 블랙, 화이트 두 가지 컬러 중 저는 블랙이 좀 더 제 취향. 블랙 베이스에 화이트 배색이 좀 더 예뻐 보였어요. 사실 이 제품은 겨울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셋업으로 걸친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바지가 확실히 포인트가 되니 무난하게 루즈한 블랙 셔츠랑 매칭해주면 포인트 되는 바지가 될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K-패션 오디션이 있다라는 사실과 이번 대통령상까지 수상한 탑3 브랜드 소개도 해드리면서 실물도 몇 개 보여드렸는데요. 새로운 브랜드 탐방을 저처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새로운 브랜드를 알아가고 국뽕 차오르는 느낌 그런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새로운 소식 혹은 브랜드가 있으면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빅사이즈 토트백 1박 2일 여행용 가방 정해졌다.